EVN10 여자 배우 김혜수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네, 김혜수 씨는 시그널에서 2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풋풋한 매력과 노련미 넘치는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혜수 씨에게 축하를 보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가 호명받고 올라오다가 엉덩이로 꾸벅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장면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즐겁게 앉아있다가 사실은 후보 중에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실 때 제가 좀 떨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배우 연기라는 게 저렇게 짧은 순간에도 가슴을 움직이고 눈물 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기가 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TVN 뭐 10 어워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드라마 시그널도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간을 얘기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드라마에 참여해서 영광이었고 제가 한 작품을 보면서 뿌듯해한 기억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작품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함께 좋은 분들 만나서 기뻤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작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저희 팀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가 더 의미 있는 드라마로 완성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텐트 밖은 유럽 투 괜찮지? 나쁘지 않았어. TVN 10 남자 배우.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거다. 왜냐고? 지금 안 하면은 다시 기회가 온다 해도 내가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니까. 미세계 이성민. 미치고 발짝 뛰게 분하지마. 그래, 어쩔 수 없다. 칠 수 있어. 하지만 사람 죽이는 건 아니지. 시그널 이재훈. 진짜 미안한데, 진짜 엄청 미안한데 뭘 어떻게 말하라고. 남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냐? 뭘 어떻게 말해야 정답이냐? 좀 가르쳐 주라 좀! 또 오해! 문정현! 모든 게 나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전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그널 조진웅. 우리 큰 나성도 부족하려 그때가 혹살기부터가 응답하라 성동일. 박소담 씨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굽니까? 저요? 저 조진웅 선배님. 저는 굉장히 솔직한 답을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구라고요?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테너우즈 남자 배우 이성민 축하합니다. 네, 이성민 씨는 이생에서 현실과 이상 속 어른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며 밀도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도 뭐 아주 훌륭한 연기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 생을 통해서 명연기로 많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예, 이성민 씨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진웅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조진웅이 받을 상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민이랑 같이 영화를 찍고 있어요. 예. 어제 부산에서 같이 올라왔고 예, 이런 후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예, 그냥 페스티벌인 줄 알고 왔는데 예. 갑자기 뭐 남자 배우로 후보로 올라가지고 예,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 이런 상을 주신 TVN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김원석 감독, 정윤정 작가님, 그리고 미생의 원작자였던 윤태호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미생 찍을 때 김원석 감독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스태프들 상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TV에는 스태프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저희 미생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예능 프로 드라마의 모든 스태프들께 그들과 함께 이 상의 영광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20년 뒤에 TVN이 또 상을 만든다면 꼭 그런 상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환이 대명이 너무 반갑더라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뭔가요? 다음 드라마 부문 연기 대상은 박근영 씨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TVN10 연기 대상 하이라이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발표를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TVN 10년을 빛낸 최고의 연기자, 최고의 배우, 연기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TVN 10 연기 대상, 우리 아들 조진웅. 조진웅 씨는 시그널에서 강력계 형사 이재한 역을 맡아 우직하면서도 손해보 넘치는 매력으로 이재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성민 씨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배우 조진웅 대상 수상했습니다. 아, 지금 많은 선배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재다능한 예, 조진웅 씨.
이름이 안 써있네. 이거 마이크 내려가는 거 아니죠? 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글쎄요. 티비 10주년 진짜 좀 캐주얼했어요. 시상식 치고는 너무너무 즐겁지 않았나? 그리고 이문세 선배 나올 때 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헛소리가 시작되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근데 시그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 사실 행복하다, 즐겁다란 느낌보다는 상당히 무겁고 아프고 그것을 공감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품을 나르는 막내, 우리 연출하는 감독, 글을 써내고 있는 작가, 그 말을 읊고 있는 배우들 모두가 공감했던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순간에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 피해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범죄도 일어나고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여기 계신 예능을 하시고 연기를 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훌륭히 나이를 먹어도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계속 도약하라는 의미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